서울의 대표 명소 남산. 지난해 850만 명 정도가 남산을 찾았습니다.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남산을 산책한 셈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긴 산책로인 남산의 북쪽 순환로. 국립극장에서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지나 남산의 대표 맛집인 한식 전문점에 이르기까지 모두 북측 순환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량과 자전거 통행이 전면 금지돼 있고 비교적 경사가 완만해 시각장애인들이 산책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책로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훌쩍 지나자 곳곳에 파손된 흔적이 역력합니다. 갈라진 우레탄을 들어올리자 땅에 스며들지 못한 물기가 고스란히 보입니다. 붉은색이었던 바닥은 색이 변해 원래 색을 찾기 힘들고 평평했던 표면은 심하게 훼손돼 높이가 달라 보일 정도입니다. 이에 서울시가 폭 8m, 길이 3.3km에 이르는 북측 순환로 바닥을 전면 교체합니다. 우선 산책로 전 구간이 암적색 칼라스콘으로 포장됩니다. 여러 군데 금이가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했던 유도블록도 전면 교체에 들어갑니다. 조선시대 지어진 활쏘기 공간 석호정 인근에는 750m 구간에 걸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이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올여름 시민들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오는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개 공구로서 나누어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 공구 시작 구간은 남산별관 목맥산방 제2수소가 되겠고 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1공구인 황토길 포장 구간을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공사 기간 동안 낮에는 일부 구간을, 밤에는 모든 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TBS 이혜진입니다.